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이불개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올해 그런 사자성어라고 그러는데 과이 뭡니까? 잘못하고도 불개 고치지 않는다. 이 사자성어를 낸 교수는 이것이 뭐 여야 정치권 얘기하는데 딱 들어봤지 않습니까? 누구요? 여러분 제가 말씀 안 해도 알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과이불개죠.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 압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정부의 간접 사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못했다고 한마디 얘기도 안 해요. 건의안 통과됐는데 해임 건의안 안 한다 그럽니다. 자, 인간 사회에 있어서 잘못했는데 사회가 고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망하죠. 그 사람은 망합니다. 네? 잘못하면 고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잘못하면 고치지 않고 있다. 과이불개 정권. 자, 오늘 12월 12일 유영한 뉴스 커멘터리 여러분과 함께 과이불개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 프로그램부터 좀 소개해드릴까요? 저희들이 오늘부터 부분 프로그램 개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좀 정당도 한 정당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 정당의 목소리로 좀 정파를 얘기할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특별한 손님을 프로그램 개편 첫날에 모셨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월요일 날. 화요일은 이재경의 시사청담, 이재경 박사의. 수요일은 장윤주 변호사의 정법시대. 목요일은 김종옥 박사의 정치펀치. 그리고 금요일은 최민희 전 의원의 최민희의 눈. 이렇게 저희들이 이번 주부터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킬러 컨텐츠들이 다시 배치를 했는데요. 화요일 날 정치 파이터, 정치 파이터들의 대결, 남영희 서영주의 정치 파이터. 수요일은 상을 드립니다. 임세은 남태우의 상을 드립니다. 네, 상을 누가 받을지 이번 수요일부터는 여러분들과 좀 함께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상하는 한 표 한 표씩 던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목요일은 촛불은 안 변해. 네. 변희재, 안진걸 소장. 지금 촛불 집회 최전선에 서 있는 분들이죠. 안진걸, 변희재, 촛불은 안 변해. 그리고 금요일은 특별 문화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강연 음악평론가가 나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문화 분야에 모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섭외해서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다른 날은 특별 인터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 김종대 전 의원 모시고 그 다음에 김병삼 기자의 새로 보이는 코너 뉴스 맛볼래? 예, 그리고 박예슬 기자의 민심 콕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특별 손님이 초대됩니다. 뉴스버스의 이진동 대표가 나오셔서요. 그동안에 취재했던 뉴스버스에서 취재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뒷얘기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뉴스버스는 여러분 잘 아시죠? 김건희에 대해서 처음 보도한 매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발 사주 문제라든가 끈질기게 취재 역량을 발휘해서 언론으로서 지평을 가고 있는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가 오늘 특별 출연합니다. 자, 오늘 우리 김종대 전 의원 모시기 전에요. 간단하게 제가 커뮤니티 뉴스 그리고 오늘부터요. 제가 그 가짜 뉴스라 그러죠. 근데 이건 결국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전번에 화물연대 파업했을 때 무슨 뭐 북한 핵과 똑같다.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뭔 일이 큰 생기는 것처럼. 이게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프레임 까발리기 1. 또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하다가 이걸 코너로 만들 생각인데요. 이 윤석열 정권의 프레임 까발리기 1 하기 전에 간단하게 국민의힘이 도대체 어떤 정당인가 좀 알아볼까요?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이해관계 집단입니까? 아니면은 기득권 카르텔 집단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팅방에 올려주십시오. 오늘부터는 이 코너 바뀔 때마다요. 우리 장 PD가 장 PD의 댓글 이름을 다르게 적은 것 같은데 장 PD의 민심인가요? 하여튼 우리 장 PD가 댓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가족 협의의 출범 관계 좀 뒤에 김종대 전 의원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얘기 안 되는 얘기들 해요. 권성동, 유가족 협의의 출범을요.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될 수 있다.
야, 이 사람들의 세월호 인식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리고 이번에 이태원 참사의 인식이 분명히 드러나는 워딩 아니겠습니까? 오직 권력력만 남하는 반인간적인 집단이다. 이렇게 규정해도 결코 무리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약 조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신 우리 젊은 놈들을 향해서. 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임건의안 통과되니까 애초부터 국정조사할 생각이 없었죠. 장제원 국정조사 윤정권 퇴진운동에 불과하다. 자, 이 해임건의안 통과되니까 국조특위 7명 전원 사퇴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국조할 생각이 없었어요. 여론에 밀려서 잠시 했다가 원하죠. 대통령실에서 하지 마. 바로 그러니까 장제원 또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나서는 겁니다. 애초 국정조사 합의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또 장제원이 얘기했습니다. 국회를 민주당을 정쟁수단으로 삼는다. 물론 민주당 정쟁합니다. 그건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타난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이들이 바로 이태원 참사, 이태원 압사를 국회를 이용해서 민의의 정당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과연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합의하고 설득하고 타협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조정하는 정치의 기능을 하는 의사민주주의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자신들의 정쟁의 대상으로만, 정쟁의 수단으로만, 도구로만 삼으면서 모든 문제를 정쟁화시키고 그걸 또 상당수 언론이 또 받아쓰고 국민의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한다. 받아씁니다. 정쟁화시키는 그것이야말로 민의의 정당, 의사민주주의를 정쟁화시키는 아주 나쁜 고약한 정치 행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힘, 사실상 박근혜 궁정농단 때요. 2016년, 17년 때 없어졌어야 할 정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그때 대선 때 심판을 받았죠. 또 그 이후 총선에서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았어요. 그 유력 대선 후보도 없었잖아요. 10%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보복정치, 선동정치 일삼으면서 정권에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 없어졌어야 할 정당, 새로 태어났어야 할 정당, 합리적 보수로 새로 태어났을 정당이 다시 구태의 정당으로 다시 부활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반공주의, 반북주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재벌 이해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정당이야말로 대한민국 공동체를 파괴하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선제타격론, 전쟁까지 조장하고요. 극단적 대견주의를 통해서 생존하는 정당입니다. 법인세이나 상속세 감면, 주식 양도세 위에 절대로 양보 못하겠대요. 이거 누구의 이해입니까? 우리의 이해입니까? 대기업의 이해, 대재벌의 이해. 이름을 바꾸시죠. 대재벌 정당이라고. 외교 안보 경제 복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도 없습니다. 제가 또 명명했습니다. 적으로 타자해서 생존하는 정당이다. 문재인 정권은 종북주사파, 이재명 대표는 부정부패 정치인. 이걸로 먹고 삽니다. 계속 이것만 늘가립니다. 이것만 얘기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회를 지향할지, 어떤 국가를 만들어 나갈지 한마디 얘기도 없습니다. 예? 과거에 박근혜, 경제민주화라도 얘기했어요. 이명박, 747이라도 얘기했어요. 윤석열은 뭐가 있습니까? 오직 문재인, 이재명 때려잡는 거. 그러면서 자기네 30%를 유지하고 우리 사회를 망치고 있는 이 윤석열 정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봐야겠습니까? 최악의 보수 정권이다. 뭐 보수층에서는, 보수 정치인들은 이게 보수 정권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검찰 정권이다. 자, 마지막으로 김종대 전 의원님 모시기 전에 오늘 첫 번 시간이죠. 윤석열 정권의 프레임 까발리기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정쟁으로 이용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부 여당을 발목 잡아서 대선을 불복한다. 방탄국회다. 이재명 비리 덮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비리 덮기입니까? 방탄국회입니까? 대선 불복입니까? 아니 해임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시킨 것이 대선 불복이에요? 네? 이상민이가 대선 후보에 나왔어요? 참. 이 문제는 더 이상 진보와 보수가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국민 70% 이상이 유가족들의 절규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민 파면시키라고. 결국 이것은
자신들이 이상민자가 누구에 오던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면 안 시키려고 강교하게 짜는 술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국정조사 제대로 안 될 겁니다. 결국 모든 부분을 정쟁으로 치환해서 우리 사회를 정쟁화시키는, 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받아쓰는 이러한 정쟁 프레임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코멘트 뉴스 이 정도 마치고요. 우리 기다리고 계시는 김종대 전 의원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의원님 모시기 전에 제가 깜짝 출연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좀 놀라셨을 텐데요. 갑자기 거친 목소리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뉴스 코멘터리 개편에 발맞춰 각 코너 사이에 여러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소통하는 방송이 되고자 댓글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혹 코너 하나가 끝나면 시청을 중단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단 한 분이라도 유출을 방지코자 그 염원을 담아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시청자 의견을 적절하게 소개한다라는 의미로 시의적절, 장PD의 시의적절이 프로그램 사이 막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댓글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열혈 구독자죠. 아주 댓글도 열혈 자주 써주시는데요. 인내천님, 유박사님, 어수선한 세상 안녕하세요. 예, 유박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인사를 하신 거겠죠. 그리고 동준님, 프로 개편이 돋보이네요. 화이팅! 뉴스공장 김어준 퇴장 대신 국민의 목소리 대변과 함께 유용화 프로 승승장구하길 응원해 주셨고요. 운봉님, 아침 대한민국 진짜 방송 어서들 보시고 구독합시다 응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택TV님, 난세의 영웅 김종대 의원님, 서울의 소리 출연을 열렬 환영합니다.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코너 끝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다시 나오겠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리고요. 좀 심한 욕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심기를 불편케 하는 그런 의견들은 제가 읽어드릴 수 없겠죠. 네, 적극적인 댓글 작성으로 뉴스 코멘터리 제작에 직접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운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